안녕하세요. 노예고입니다. 오늘은, 뭐, 물론 또 여자를 그리겠습니다.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포즈는, 좌측 하단에 보이는 사진과 같습니다. 좀 말랐고요. 뭐, 점프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빛 자체는 우측 상단에서 지금 빛이 왔기 때문에, 그리고 정면에 가깝게 왔기 때문에, 전체적으로 좀 밝습니다. 이 모델의 그림자가 많이 져 있지 않고요. 팔이나 그리고 상체 부위에 지금 어두움이 있는 거 보면은 빛의 방향을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우측 상단 정면 쪽입니다. 일단 처음에 좀 러프하게 스케치를 좀 하고 전체적인 형태도 좀 스케치를 하고 그리는 게좀 보시는 데는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립니다. 볼펜으로 쇼츠 영상을 할 때는 이제 제가 그냥 한 방에 그리지만 보통 이런 동영상 그릴 때는 여러분들 혹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과 비슷한 방법으로 일단 전체적인 비율을 맞춰서 스케치를 하겠습니다.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느 보편적인 비율이 있거든요. 그 비율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사진 이미지와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 나갈 생각이고, 전체 스케치가 끝났으니까 이제 얼굴 묘사를 하는 건데, 뭐 눈동자를 조금 크게 그렸습니다. 뭐 똑같이 닮게 그리는 게영안 되네요. 묘사를 할 때는 좀 시간이 걸려요. 확실히 좀 시간이 걸리고,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, 눈코입도 중요한데, 그 밝은 면, 밝은 부분의 그 미세한 표현들을 조금 더 신경 쓰면은 그림이 좀더 근사해집니다. 보통 어두움이 이제 많으면은 그리기는 조금 편한데, 어두운 부분은 어두운 거거든요? 그래서 어두움은 나중에 한 번에 다 몰아가지고 그냥 어둡게 일단은 하는 게 낫긴 한데, 그 밝은 부위에 우리가 최대한 좀 피부 톤을 잘 맞춰서 명암을 잘 넣어주면 조금 더 근사해지지 않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뭐 그렇습니다. 이 모델 자체 몸을 보면은 말랐는데 운동을 좀한 몸인 것 같아요. 체지방이 거의 보이질 않고 어깨 근육이 좀 발달한 걸 보면은 삼두근이랑 전완근이랑 어깨, 특히 삼각근이 굉장히 발달했거든요. 그리고 운동을 한 사람입니다. 그리고 마른 체형에 비해서 허벅지가 전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금 근육질입니다. 뭐 모델이겠죠? 체지방이 확실히 좀 없습니다. 그래서 어두운 위주로 일단은 그리지만은 그래도 밝은 부분 그릴 때는 뭐 최대한 밝게 표현하려고 저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. 그리고 조금 단순하게 그리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, 그게 좀 어렵습니다. 단순하게 그리는 게. 그래서 밝은 부분은 조금 밝게 그리려고 노력을 하고, 톤을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,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명암을 넣을 때는 톤을 맞추는 게좀 어려운데, 쉽진 않거든요. 톤 맞추는 게. 그리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소요 시간이 이 그림은 제가 그리면서 가장 오래 걸렸던 그림인 것 같아요. 일단은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 그림 그리는데 총 소요 시간이 거의 1시간 조금 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편집을 좀 많이 했습니다. 양해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지금 약간 어둡게 세로로 그리는 그 부위는 흉곽 부위예요. 갈비뼈 있는 데고.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허리, 그리고 둔부인데, 둔부도 약간 좀큰것 같긴 한데, 그리면서 나중에 수정을 하겠습니다. 조금씩. 이제 좀 디테일하게 큰 방향이랑 윤곽선을 이제 잘 조절해가면서 그리는 거니까,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그리시는 분들은, 전체적인 비율이 크게 어긋나지만 않도록 러프 스케치를 하시면은, 초반 그리면서 그냥 거의 맞춰 나가면서 그리면 됩니다. 지금 다리 같은 경우는 꽤 많이 틀렸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, 조금 얇게 그렸어요, 다리를.
실제로 사진 좌측 이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엉덩이, 측면 둔부의 크기와 허벅지의 그 폭을 봤을 때 사진과 그림에서 크기의 차이, 폭의 차이가 조금 다릅니다. 그리면서 조금 이상했나 봐요, 제가. 이거 좀 이상한데, 이상한데, 저도 그 그리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. 비교해보면서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냥 제 눈에 어울리도록 조금 고친 거고, 무릎이 이제 굽어져 있으니까 그 관절 부위는 항상 그리기도 좀 까다롭고요. 그리기가 가장 복잡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 관절입니다. 무릎, 그리고 팔, 손목, 발목, 그리고 뒤에는 뭐 어렵진 않지만은 견갑골, 그리고 어깨는 그 제일 복잡해요. 이 메커니즘이 뒤에 견갑골이 공중에 떠 있기도 하고, 그리고 쇄골이랑 어깨뼈랑도 연결이 되어 있고, 그래서 그세 개가 다 마주쳐 있어가지고 그 미묘한 그 명암이 생깁니다. 인체 드로잉을 하실 때 보시면은 눈, 코, 입이랑 얼굴을 제외하고는 몸을 그릴 때는 우리가 이제 뭐 복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이 관절 부위는 생각보다 복잡하다. 물론 뭐 손가락, 발가락 이런 것보다야 뭐덜 복잡하지만은 그래도 꽤 신경 써야 되는 부위입니다. 그림 그릴 때. 만약에 이제 묘사를 한번 해보고 싶으시면 그렇다 말씀드리고, 지금 원래 카메라의 위치인데, 제가 이제 카메라 안 그리고 그 유디트라는 그림을 전에 동영상도 하나 올린 거를 보신 분은 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저도 그냥, 모든 화가들이, 꽤 많은 화가들이 유디트를 그렸기 때문에 저도 괜히 한번 그려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냥 동그라미로 대충 잡아놓은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손 그리는 것도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좀 저는 좀 되게 어렵게 그린 것 같아요. 뭔가 하여튼 손, 지금 왼손도 보면은 엄지손가락의 정면, 그 끝부분이 보이고 그 손의 모양을 정확히 알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잖아요. 그리기가 은근히 까다롭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근데 손 그릴 때마다 항상 말씀드려요. 까다롭다고. 뭐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. 그릴 때마다 어려운 것 같아요, 손가락은. 그래서 손가락 그릴 때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유디트는 지금 좌측에처럼 저렇게 이제 사진을 사람 얼굴이고 우측 사진처럼 뭔가 좀 색다른 걸 한번 넣어볼까 생각을 하고 이제 계획을 한 거예요. 그리고 그냥 나머지는 남자 얼굴이고 그냥 제 상상껏 그리는 겁니다. 그래서 뭐 대강 그냥 콧구멍서부터 그려놓고 시작을 하려고요. 약간 밑에서 본 듯한 모습으로 일단 그려지고 있고 이게 제가 뭐 이렇게 밑에서 본 모습이니까는 방향이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굉장히 구체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별 생각 없고 그냥 대충 뭐 밑에서 좀 올려다본 걸로 그려야겠다.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거의 상상으로 그리는 거죠. 남자 얼굴이고 좀더좀 잘난 척 하고 싶으면은 이제 내 얼굴 카라바조처럼 내 얼굴을 좀 그려 넣고 싶었는데 뭐 못생겨가지고 또 여기까지 목 잘린 거 그리면 좀 별로일 것 같아서 뺐습니다. 그리고 아까 우측 하단에 보였던 그 사진, 아니, 그 그림과 좀 비슷한 맥락의 뭐 그림을 한번 그냥 그려보기로 하려고요. 이게 좀 잔인한 거에 들어갈지 유튜브 정책상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은 예술 작품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신경 안 쓰고 일단 한번 그려볼 생각입니다. 그리고 우측 손도 일단은 크기만 좌측 손과 대충 비슷하게 맞출 정도의 크기만 해놓고 그냥 상상으로 대강 마무리를 하려고요. 그리고 사진에서도 보면 우측 손은 좀 어두워요. 그 그림자 빛 방향 때문에 그림자가 집니다.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싹 그리면서 마무리를 하면 되죠. 그림 뭐 인상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요런 느낌. 일부러 팔 이런 데는 안 그리고 내비두고 싶었는데, 또 그러면 또 좀, 뭐, 왜안 그렸냐, 그러실 것 같아서 그냥 다 그렸습니다.
그래서 전체적인 톤을 맞추고 마무리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. 유디트고 이 주제 갖고는 저는 그냥 정말 많이 그려볼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화가들이 너무 많이 그렸고 다 개성이 있어요. 몇 가지 큰 테마들 있잖아요. 유디트 뭐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책형, 그건 종교 문제 때문인지 좀 꺼려지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신화 바탕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정말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